아웃 오브 보트의 멤버인 아우터즈와 최영한 대표가 함께했던 뉴욕 비전 트립. 7박 8일의 일정 동안 각 전문 분야에서 비전을 실천해가고 있는 뉴욕 멘토와의 만남. 그리고 인사이트와 영감을 주는 장소 방문까지.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도심 한복판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에서 디지털 마케터 강영준 멘토를 만났어요. 전쟁터 같은 뉴욕 마케팅 현장에서 수년간 쌓은 다양한 노하우를 듣는 것은 마케팅과 관련된 책 여러 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깊은 통찰력을 배울 수 있었어요. 결국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신뢰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옛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엣지 있게 활용한 첼시 마켓을 방문했어요. 여러 트렌디한 공간과 전세계 먹거리, 예술가들을 위한 마켓까지 전세계의 재생공간 붐을 일으킨 이곳에서 새로움과 과거가 공존하는 뉴트로 트렌드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공립도서관은 최영한 대표의 우유곽 대학이 집필된 공간이자 아웃 오브 보트 엠트리 회사를 구상하고 현재까지도 뉴욕에서의 미팅과 업무를 진행하는 공간이에요. 보시다시피 공부하고 싶다, 일할 맛 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곳이죠. 우리는 성지순례를 하듯이 이곳에 앉아서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맨하탄 부촌인 어퍼이스트에 위치한 워터풀 맨션 앤 갤러리. 선한 가치를 표현해내는 예술가를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케이트 대표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며 우리 비전에도 큰 울림을 가졌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작품을 설명해주신 큐레이터 송지연 멘토 덕분에 예알 모신 우리도 어렵기만 했던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요즘 가장 핫한 패셔너블 양말 회사 봄바스에서는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 니나 멘토를 만났습니다. 이 회사는 양말 하나가 팔리면 다른 하나를 노숙자와 사회 취약계층에게 기부를 하는 멋진 회사예요. 양말의 섬세한 디테일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작년에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 양말보다 더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한 가치를 가지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승부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기업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할렘가의 고등학교에서는 공교육 개혁의 주역으로 계신 허영재 멘토를 만났어요. 이곳은 과거 할렘 지역 특성상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전교생이 한국말을 배우며 존대하는 법과 예절 문화를 익힌다고 해요. 저희 아우터즈도 일일 학생이 되어 수업에 참관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김드림 아우터즈의 즉석 랩 공연도 있었어요. 힙합의 본고장에서 랩을 하다니 아주 인생 경험 제대로 합니다. 에이스 호텔의 로비는 투숙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고 쉴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호텔의 간판은 거리에 조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해요. 상업적 공간을 넘어 지역을 이해한 공간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지역과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성의 산실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지혜 멘토를 만났어요. 학교 투어와 함께 국제 원조 활동과 케냐 난민 구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글로벌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트렌디한 도시 브루클린의 식물가게에서 플랜트 아티스트 수진 멘토를 만났어요. 다양한 고객들의 공간에 방문해 직접 식물과 공간을 디자인하고 가꿔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에게 식물 기르기가 트렌드가 된 이유도 함께 생각해봤는데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대사회에서 정성을 더한 만큼 정직하게 자라는 식물의 존재가 위로와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요일에는 뉴욕 모세이크 교회와 힐송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인종이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모였지만 이미 알던 사람처럼 인사하고 얼싸안으며 함께 예배하는 공간에서 마치 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최영한 대표님 집에 초대되어서 가족을 만나고 대표님이 요리한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7박 8일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아우터즈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확장되고 서로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각자의 비전을 다듬는 인생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비전 트립에서 얻은 것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아우터즈가 되길 기대합니다.